33년간 대학로에서 배움의 밥, 학전을 일궈왔던 가수 김민기 씨가 오늘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. 네, 옛 학전에 모인 동료들은 아침 이슬과 함께 눈물로 배웅했습니다. 신세롱 기자입니다. 긴 밤 지새우고 풀린 바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옛 학전 앞에 모인 추모객들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노래합니다. 고 김민기가 30여 년을 지킨 예술인들의 못자리, 옛 소극장 학전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영면에 들었습니다. 군에 대한 추모의 묵념이 있겠습니다. 일동 묵념. 평소 고인을 은인이라 부른 배우 설경구와 황정민, 장현성, 가수 박학기 등 동료들이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고 색소포니스트 이인권이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 연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. 1971년 가수로 데뷔한 고인은 아침 이슬, 상록수 등 대표곡을 남겼고 1991년 학전을 개관해 지하철 1호선 등을 연출하며 스타들을 배출해냈습니다. 암투병 중 건강이 악화해 지난 21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고 유해는 천안공원 묘원에 봉안됐습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